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 통신에 대한 아날로그적 입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이 끝나면 휘발되어서 그 통신의 내용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실시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취득 또는 체록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감청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굳이 실시간이라는 요건을 법문에다가 명시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상정하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마인드이죠. 그러나 요즘의 디지털 통신은 저절로 휘발되지 않습니다. 저장이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되는 한에는 디지털 통신의 내용은 한 권의 책처럼 추려져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통신에 있어서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본질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